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민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지만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대출 의혹 민사 재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피고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 후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의혹의 마녀사냥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 of all time. We have a rogue judge who rules that properties are worth a tiny fraction, 1/100. 이번 재판은 기존의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사건으로 은행 대출 등을 쉽게 받으려고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 약 3조 원가량 부풀렸다는 혐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m the leading candidate and I'm leading Biden by 10 points and I'm leading the Republicans by 50 and 60 points. That's pretty much 하지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행각은 반복적이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o matter how powerful you are,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think you may have, no one is above the law. And it is my responsibility and my duty and my job to enforce i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내년 대선을 향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